영호남 두 지역 간의 거리와 마음을 밀착시키는 화합의 대역사. 88 올림픽 고속도로가 개통 두 달여를 앞두고 90% 이상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난 1981년 10월에 착공해 2년 8개월 만인 오는 6월 말 개통을 앞두고 차선 색칠하기, 조경사업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. 소백산맥을 뚫어 대구 광주간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광주 쪽 시발점인 담양에서 서대구 입체 교차로까지를 9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전장 175.2km의 구간에는 산과 계곡과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118개, 큰 터널이 4군데에 이릅니다. 올림픽 대회 서울 유치를 기념해서 88 올림픽 고속도로로 명명한 이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함으로써 비용이 적게 들고 관리가 수월하며 아스팔트 포장보다도 수명이 긴 이점이 있습니다.